워스어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이라고 합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 이 빅G가 이끄는 리어 레이블의 단체곡인 걸로 추정되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2021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보는 래퍼들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빅G뿐만 아니라 수키, 신허소, 라타버스, 메이버란트 라는 래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래퍼들은 이 리얼 레이블에 소속된 래퍼들인가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잘 모르니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 빅G의 음악을 제가 이렇게 몇 번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느낀 거는 어떤 자신의 캐릭터나 이런 포지션을 버스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몽골 힙합에서의 어떤 빅 버스 같은 그런 느낌이죠. 디산트, 뭐 빅G 다 이렇게 다들 좀 뭔가 버스의 느낌이 풍겨지는 래퍼들이기 때문에 뭐 가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또 힙합은 아무 정보 없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분들은 아 가사 해석도 안 하고 이거 리액션 비디오 찍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시간이 되면 가사 해석을 뭐 다른 구독자분한테 부탁드리고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뭐 힙합이라는 거는 또 이렇게 언어를 몰라도 자유롭게 또 즐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되게 즐기는 심정으로 비디오들을 보고 녹화를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빅G, 수키, 친허스, 라타버스, 메이버런트가 함께하는 2021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ullsh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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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뭐지? 미쳤는데? 오! 오! 와 존나 좋다. 프로듀싱 누구야? 루야 앤 친허소. 오 진짜 멋있는데 이거 비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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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순서대로라면 이분이 수키라는 래퍼겠죠? 랩 플로우가 되게 독특하네. 스타일 되게 좋다. 에이. 오. 이분은 6ix9ine처럼 이렇게 막 되게 소리 지르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 에이. 에이. 아, 이 곡에서는 진짜 찰떡이다. 이분 목소리가 죽이네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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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아, 와, 여기 래퍼들 되게 다 괜찮네. 제가 좀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들어왔던 래퍼들의 느낌과 여기 또 래퍼들은 또 좀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아. 이분은 약간 스타일이 이 수트 입은 것만큼 약간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드네. 사운드가 좋다. 오, 오, 오. 여기 있는 래퍼들이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단체곡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벌스마다 되게 자신의 기교들을 잘 넣는다.
스킬풀한 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곡을 들었을 때 그 타격감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가뜩이나 비트도 되게 멋있는데 래퍼들이 개성을 담아서 다 끝내주게 잘하는 것 같아. 에이 에이 비트가 옛날 2007년? 2008년? 그 애틀랜타 스타일, 약간 뭐 영지지 이런 래퍼들 나왔을 때 그 스타일 같아. 오, 어 진짜 리얼 버스야, 버스. 야, 죽인다. 아 일단은 저 이거 굉장히 많이 감탄했어요. 아 비트가 너무 죽였어. 너무 세련됐어 진짜. 그 비트에서 느껴지는 그 긴박함? 타격감? 그게 진짜 좋았고 래퍼들이 그걸 또 굉장히 잘 받쳤어. 그러니까 단체곡이 제가 이래서 좋아한다니까요. 단체곡은 어쨌든 래퍼들이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랩 스킬을 극대화시키는 벌스들을 쓰는 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 벌스가 좀 더 사람들한테, 청자들한테 돋보여야 되기 있다는 그런 심리가 깔려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자 개성이 워낙 두드러지고 뭐 누구 한 명이 뭐 돋보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다 멋있어. 다 끝내주고 다 개성있는 랩 스타일을 갖고 있었어요. 빅지야 제가 여러 번 리액션 비디오를 들으면서 자주 익숙한 목소리지만 쑥키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약간 재즈한 느낌으로 말을 내뱉었던 것 같고, 친허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곡의 어떤 긴박한 느낌? 역동적인 느낌에 잘 부합하는 벌스를 했던 것 같아요. 막 6ix9ine처럼 딱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라타버즈는 플로우 자체가 약간 진짜 유니크했어. 약간 레게적인 바이브도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메이버런트는 이분은 자신의 수트에 이렇게 깔끔한 느낌으로 이렇게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 느낌이 딱 맞았어. 뭔가 플로우의 느낌, 플로우가 되게 깔끔하게 들리는 느낌?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걸어냈는데 이게 다 맞는 래퍼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멋있었다. 빅지는, 그리고 여전히 보스의 풍모가 탁 풍겨지는, 약간 아우라가 느껴지는, 네, 그런 퍼포먼스였다. 하도 제가 링로스와 메이백 뮤직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아우라가 풍겨지는 레이블과 거기에 수장으로 있는 래퍼, 그리고 소속 래퍼들,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좋아하라 하는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취향은 그렇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